구하입니다. 오늘은 전 동맹적 체육가들의 날입니다. 관객석들은 아직 비었으나 관객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모두 달려오신 카피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6차 세계적 선수장 그리고리 노박 아노키나가 뿌린 참길과 니나 둠바지인 세계적 새 영리하였습니다. 레코드를 전취함과 승리를 위한 투쟁은 근육의 의지와 과감 성질과 승리 능력을 수양함입니다. 저들 저팀한 귀한 성이 맞은 체육일은 진정한 운동을 장려하고도 서련의 방방곡곡에서 쾌활한 청년들이 전 동맹적 관일세에 참가하려 모아로 모다. 마다 아장 세상의 동무와 비견할 것을 고대합니다. 일찍 개연한 일찍 개연한 의사 리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여러 도시들 군들에서 자기 대표자들을 이 체육 명절로 파송하였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체육가들입니다.
ATBI 대표단입니다. 라트비아의 운동가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드니에스트르 강변한 몰다비아 자연이 풍부한 지방을 봅니다. 포도송이들은 운동장 위에 흔들거리고 포도덩굴들은 운동가들이 두 손에 휘어쳐 듭니다. 몰다비아는 자기 영토의 꽃피는 청춘을 여기로 보내었습니다. 이시아의 말채죽 감사입니다. 말채죽 소리는 휘파람 칩니다. 초원 승마자들이 말채죽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체육가들입니다. 하는 광대들, 우즈베키스탄인 명절마다 기연 참가하는 자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유혹한 토양의 선물들 중 가장 귀중한 선물은 면화입니다. 타지키스탄 대표단은 자한 스탈린을 축하하는 글자들을 새김으로써 시작하였습니다.
구메니아 체육가들입니다. 선연들도 작년이나 작년 선수들이 투쟁하는 것을 구현하기는 더욱 추미스럽습니다. 운동 시합이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르스 데나도르가 모타노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최고군들입니다. 대조와 날렘이 비승비약한 씨름에서 알렉산드르 마수르가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르브는 우승한 시름. 모브가 이기었습니다. 소련의 유명꾼인 꽃가스와 우르지아 유명한 시름꾼인 메코코스빌리입니다. 승리를 판정치 못하였습니다. 국내 권투 선수들의 종결적 시합입니다. 검은 적삼은 모스크바 선수 쉐르바코브이며 붉은 적삼은 레닌그라드 선수 니키틴입니다. 쉐르바코브가 승리하였습니다. 분량을 가진 권투 선수들입니다. 붉은 적삼은 서역 최대 선수인 꼬롤려브이고 흰 적삼은 나바사르도브입니다. 소련의 절대적 165 중량 그리고 마라톤 경주자들은 100m 경주에 참가하였습니다. 첫째로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선수 리타 우스메가 1500m 경주에 선두를 끊습니다. 마라톤 선두자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디나모 단체 알렉산드르 부가치옙스키가 결승선을 첫째로 넘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 붉은 군대 중앙회관통과 모스크바 디나모 팀이 나옵니다. 시합이 시작됩니다. 붉은 적삼은 붉은 군대 중앙회 하이산 대표단 출연합니다. 백로시아입니다. 이 사님은 또 의용병들을 기억합니다. 풀잎은 그들이 발자취를 감추어 주었으며 사님은 그들이 친근한 가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전야는 또다시 무성하여졌습니다. 얼마 전에 무기를 잡았던 손들은 지금 황금 같은 곡식 이삭을 쥐었습니다. 날입니다. 위대한 레닌의 이름을 가지고 여웅적 또는 소련의 가장 아름다운 이 도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닌입니다. 스탈린의 이름을 가진 모스크바 체육전문대학 학생이 출연합니다. 여흥적 또는 창조적 인민인 위대한 러시아 인민의 자제들입니다. 흘러오는 러시아의 노래설에 이 광범한 러시아의 민곡에는 이슬라린 초원의 향기도 볼가강 연안의 광활한 지평도 이 널찍한 수평도 러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초원의 선량한 색채들까지도 들려옵니다. 훌륭한 우리의 조국입니다. 소비에트 인민의 노력적 공훈은 우리나라의 면목을 변경시키었으며 스탈린적 오계연 계획의 불길은 더 한층 광명하게 타오릅니다. 이 명절은 소련 민족들이 역량과 천재를 더 한 번 논쟁할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